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 코인도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원인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월별로 보면 전년 대비 같은, 그러니까 1년 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계속 4%, 5%대에서 7%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2022년 1월인데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그만큼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부양책 여러 가지 회사의 악성 채권을 갖다가 사주고 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돈을 뿌렸던 거죠. 그 돈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물가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유가 최근에 이 생산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특히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민자들, 저소득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생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자국으로 돌아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의료비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으로 많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격리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지인 같은 경우도 직수입,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차량을 갖다가 파는 그런 회사에서도 이 생산이 안 돼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싶은 어떤 소비자는 계속 있고 생산은 안 되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걸 또 이용하는 데도 있죠. 특히 명품 같은 경우 뭐 롤렉스 시계 중고가 더 비쌉니다. 거기는 오히려 한정 판매를 하면서 생산을 많이 안 하죠. 그러면서 가격을 계속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또 서로 살려고 해요. 왜? 중고시장에서 더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택구용으로도 사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어떤 소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재택구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화점, 네, 그 오픈하기 전에 줄서 있죠, 막. 그게 몇월 며칠부터 올립니다 하니까 서로 가서 먼저 살려고. 물건이 없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살려고 해도. 아, 그 제품 떨어졌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지금 작년 5월부터 2%대가 넘어가더니 지금 11월부터 3%대로 지금 3.2에서 3.7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물가를 2%대로 떨어뜨리겠다고. 2% 선으로. 예, 너무 많이 올라간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소득층 같은 부분들은 파 하나 사고, 뭐, 쌀한포대기 사고 하는데도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소비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쌀 사고, 똑같은 파 사고, 똑같은 무를 샀는데도 돈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삶의 질이 팍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했지만, 자, 미국에서도 이 테이퍼링,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테이퍼링이 뭡니까? 이 영어로 줄어든다는 거. 뭐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돈을 뿌리는 것을 줄어들겠다. 그러니까 돈들을 덜 뿌리겠다. 아까 이제 긴축. 이게 이제 긴축. 돈들이 덜 뿌려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금리 인상을 한다. 왜? 미국의 지금 물가 지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왜 금리 인상 한 번에 못 합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받아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금리 부담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부담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또 내수가 안 돌고 내수가 안 되면 안 돌고 또뭐 파산하는 업체들 나오고 파산하는 개인들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서 이 돈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예,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올라가지만 예금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적게 쓰고 또 예금에다 또 넣어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 이 골드만삭스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죠. 금융회사죠. 인플레로 연준 금리 4회 이상 인상 가능성 커졌다. 야, 우리나라가 뭐 지금 0.25%씩에서 0.5에서 지금 1.25까지 세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0.25%인데 네 차례 인상한다. 물론 뭐 0.5씩 인상하진 않겠죠.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4회만 인상을 해도 1%면 1.25면 0.25에서 1% 1.25까지 갑니다.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더 인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은행, 제일은행, 뭐 이런 은행들, 1금융권의 은행이 예금 금리가 1%예요. 그러면은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보통 몇 프로죠? 네, 2%나 3%. 그래야지 거기다 돈을 맡기죠. 왜? 1금융권이 안정된 은행이라고 모두들 생각하는데 금리가 차이 없는데 왜 새마을금고를 갑니까? 내 돈을 맡기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인이 새마을금고에 일하고 영업을 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건 많지는 않다는 거죠. 1금융권 안정된 거, 안정된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은행도 파산해서 파산하면은 그 돈을 갖다 몇 억씩 넣어놓으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예금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 1금융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금융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려야 돼요. 그래야 큰 돈들, 해외 큰 돈들이 나가지 않아요. 해외 큰 돈들이 가버리면은 주식이 또 폭락을 하고 이게 일단 연쇄적으로 경제에 큰 파장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계속 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인상할 기미가 보이자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우리나라면 뭐 코스피 지수랑 비슷한 건데 이게 보세요. 폭락을 합니다. 며칠 사이에 지금 1월 7일부터 1월 8일, 3, 4일 동안 폭락을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30%, 40%도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죠. 내 돈이 1억 들어갔으면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3, 4천만 원 증발해 버린 거예요. 네. 염전도 아닌데 증발해 버립니다. 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수 S&P 500도 보세요. 이거 완전히 폭이 크게 폭락하는 겁니다. 폭락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폭락. 지금 최근에 한달 사이에 4,800포인트 이런 게 4,300까지 떨어졌으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는 2,7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3,300까지 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보세요. 주식 폭락합니다. 미국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폭락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로 영향을 받아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심리입니다, 이게. 야, 이거 큰일 났다. 3,000포인트를 넘어서 3,300포인트에서 뭐 3,700까지 간다 그랬는데 3,000을 깨지고 나서 2,900, 2,800, 2,7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금 주식과 코인 하시는 분은 잠못 자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고요. 공황장애 이런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투자 열풍이 불어서 코인과 뭐, 그러면 코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1개월 동안 보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언론의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4차례, 많게는 7차례, 1년에 4차례, 7차례 인상한다면 얼마나 많이 인상하는 겁니까? 코스피가 지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세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이거는 최근 고점이지 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 고점 하면요. 요 정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요 정도에서. 반에 반에 반타작 나는 지금 코인도 많습니다. 대출 받아서 지금 코인 하신 분들, 주식 하신 분들 난리 났어요. 거기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래서 두 달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두달 동안에 반토막이 났어요. 1억 넣어 놓으신 분은 한 5천만 원 평균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1,600조 정도가 이 11월 초만 해도 그랬는데 한두달 만에 날라가 버린 겁니다. 1,600조.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갔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러시아에서도 채굴 금지. 자, 중국에서 채굴 금지해서 작년에 폭락을 한번 경험을 했었죠. 거기에다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카자흐스탄. 이 카자흐스탄도 지금 뭐 세계 2, 3위권 드는 채굴 국가인데 뭐 시위하고 뭐하고 시끄러우니까 채굴이 안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영향을 받아서 또 폭락을 했었고. 러시아에서 또 캐지 마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3위입니다. 그때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 아니, 채굴을 못하게 하면 희소성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달러나 이런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그래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덜하지만, 물론 또 많이 뿌리면 그것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더 가격이 떨어지고 또 덜 뿌리면 다시 이제 빨아들이면 또 올라가고 그 영향은 있죠. 근데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그 양만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의 양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꾸는 방식. 지금 무슨 얘기냐? 금이 기축통화라고 한다면 은을 가지고 금이 부족하면 은을 가지고 뭐은세 덩어리에 금한 덩어리 바꾸고 이렇게 해서 통화를 갖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만듭니다. 금 은도 부족하면 동으로 만들고 그럼 구리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알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다음에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많죠. 퀀텀도 있고 이런 코인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생산이 채굴이 많이 돼야지 이게 이게 나중에 기축통화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축통화로서는 이거는 힘들다.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힘들다. 쉽게 얘기해서 심리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거를 생산을 더 못하게 한다 그러면 더 이제 심리가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예, 그 부분 때문에. 댓글을 우리 어떤 분이 그 올려놓으셨던데,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주식과 코인 시장을 이렇게 해서 폭락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권 여야 후보들, 지금 뭐 14조 추경은 뭐 1월 달에 추경은 거의 그 몇십 년 만에 최초라고 하는데, 이 여야 후보들은 30조를 하자, 뭐 40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돈을 또 뿌려줘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돈을 뿌려지는데, 그럼 뭐냐? 금리가 어쨌든 간에 돈을 뿌려지면은 금리가 올라간 만큼을 내야 될 사람한테 그 많은 돈이 가냐, 감당할 만큼.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영끌해서 대출을 산 지역들은 지금 최근에 뉴스가 뭡니까? 어떤 지역들은 떨어지고 있고 어떤 지역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끌해서 받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팔려고 하면은 금매로 내놔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한두 건 거래된 거 가지고 그걸 하락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하락해서 거래되는 게 많다 그러면 거기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신속통합 계획이다, 뭐 도심공공 복합사업이다 이런 지역들의 가격들은 또 올라가고 있고, 어떤 그 기대심리 때문에 그 다른 지역도 또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바로 난 12시에 개그맨 황현희 씨 모시고 바로 그 여러 가지 황현희 씨의 또 노하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 상담 함께 해결하는 시간,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